오늘의 자전거는 프론트맨이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전거는 BMC Unrestrict 1. 바로 URS1이라는 그래블 바이크입니다. 이 자전거는 MTB와 로드바이크를 섞어놓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블이라는 장르는 현재 북미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애매하기도 한 그런 자전거죠. 이 자전거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뜯어보면 역시 북미 시장을 공략한 게 아닌가 싶은 부품 구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자전거를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답답해서 못하겠다. 일단 이 자전거의 레버는 SRAM APEX 레버입니다. 이 레버는 지금 유압식 브레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대가리가 굉장히 크죠. SRAM 특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주행 중에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 하나 더 생긴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형태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동계가 11단입니다. 앞쪽은 변속 레버가 안 달려있고 브레이크만 장착이 되어 있고요. SRAM 레버를 잘 아시는 분들 말고는 모르실 텐데 SRAM은 브레이크 동작과 변속기 버튼이 따로 달려있어요. 시마노는 이 브레이크 레버 가 시프팅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 SRAM 레버는 레버 한 개로 시프팅과 릴리즈를 동시에 합니다. 시프팅, 릴리즈, 시프팅, 릴리즈. 소리가 약간 다르죠? 자, 이 자전거의 변속 시스템입니다. 40T의 크랭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11에 42 프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풀 이너를 사용했을 때 1점대가 안 나오는 가벼운 기어비가 사용이 되고 아주 고각의 어필을 올라가실 때는 다리 힘이 없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블 바이크 자체는 원래는 오프로드이면서 고저차가 심하지 않은 그런 평탄한 지형에서 속도감 있게 재밌게 타기 위해서 나온 자전거이기 때문에 스프라켓 폭이 크지 않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촘촘한 기어비를 가진 게 자전거의 특성에는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타이어는 40C의 넓은 그래블 바이크 전용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35C나 38C 등의 타이어를 사용하면서 좀 더 넓은 타이어로 업그레이드를 하게끔 했었던 그런 자전거들에 비한다면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품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블 바이크는 타이어가 넓을수록 좀 더 재미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WTB의 레들러라는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북미 시장을 공략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부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WTB 하면은 또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전거 브랜드죠. 특히 MTB 쪽에 특화된. 그리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글씨가 둘러져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스턴의 핸들바입니다. 그 야구 바따로 유명하잖아요. 이스턴 하면 이스턴 튜빙 자체가 굉장히 알루미늄 튜빙 가공이 굉장히 유명하죠. 가벼우면서도 탄성 있고 좋은 그런 알루미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스턴 튜빙입니다. 이스턴 자체는 뭐 카본 제품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블 바이크 특성상 좀 알루미늄 파츠를 핸들 쪽에는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전거의 헤드튜브 모양을 보면 기존의 힌머신 모델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그리고 이 자전거는 MTB와 로드를 섞은 것 같은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이 프레임의 시트스테이 사이에 엘라스토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10mm짜리 엘라스토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주행할 때 특히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충격들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BMC의 수직 충격을 잡아주는 TCC에서는 가장 레벨이 높은 자전거고요. 이 TCC는 엔듀런스나 올라운더나 에어로에나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 모양은 여러분들 BMC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투스트로크나 하드테일 MTB에 적용된 그 구조와 동일합니다. 이 강도를 바꿀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MTB에는 강도가 세 가지 정도 바꿀 수 있게 들어있는데 이 제품에는 딱 조립된 거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뭐 호환이 된다면 교체도 할 수 있겠죠. 네, WTB 안장입니다. 이 안장은 뭐 크게 특별한 건 없는데 산악 자전거에 주로 사용되는 안장이에요.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 굉장히 편안할 수 있겠죠. 손으로 눌러봐도 네, 쿠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로드랑은 다르게 푹신푹신한 그런 안장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정 부품 중에는 이렇게 서스펜션 포크용 크라운 레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자전거에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포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DI2나 뭐 SRAM XS 같은 무선 전용 구동계들 사용할 수 있도록 어댑터가 잔뜩 들어있고요. 이거는 안 보이시겠죠? 이 전용 시포스트가 만약에 뭐 크랙이 난다거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가변 시포스트를 원한다거나 그럴 때 원형 시포스트로 바꿀 수 있게 바꿔주는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튜브에 구멍을 원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댑터입니다. 자, 조금 더 같이 뜯어보도록 할까요? 트램 아펙스 구동계이고요.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펙스가 11단이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브레이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는 160mm이고요. 그리고 앞쪽은 180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스크 로드 바이크에서는 볼 수 없는 큰 크기의 모터죠. 아무래도 오프로드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의 하단 보시면 이렇게 보호 테이프 작업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래쪽에서 튀는 돌들의 상처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뭐 가장 하단에는 이렇게 더 딱딱한 네, 플라스틱이 되어 있고 그보다 위쪽에는 이렇게 조금 무게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보호필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뭐 대리석 같은 모양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시스테이 장착된 이 소프트한 서스펜션 BMC의 투스트로크 같은 MTB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